눈 뜨자마자 또 생각나 주시네. 얘들아,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아직 안 일어나셨군. 아침부터 거기서 뭐해요? 아침 식사 배달왔습니다. 우유랑 같이 드세요. 왜 전화 안 해요? 내가 현태 씨한테 전화 왜 해요? 아니 그냥 잘 잤느냐느니 뭐 잘 지내고 있느냐느니 심심하지는 않냐느니 안부 인사 몰라요? 그렇게 말한 사람도 전화 없던데. 아, 내 전화를 기다리셨다? 낮에 뭐해요? 약속했어요. 또 튕기시네. 알겠습니다. 그럼 난 이만. 왜요? 그 저녁엔 시간 좀 되는데. 너무 늦게는 안 되고 한 5시쯤 봅시다. 아 저기 뭐 어디요? 장소 정해야죠. 요 앞 서점에서 봅시다. 아 5시까지 너무너무 심심하겠네. 이따 봅시다. 잘 있죠. 한 코치한테 얘기 다 들었다. 내가 이제 신세를 많이 지가 될란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대학 갈 거 생각하면은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2년이라 했지. 하루는 지금 뭐 하고 있노? 잠시만요. 아빠. 네 혼자 해낼 자신 있나? 그 객진아가 말도 안 통하는데. 나 잘할 자신 있어. 근데 아빠, 나 없이 혼자 괜찮겠어? 내야 뭐 걱정 있는 난코치도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 천지다. 아빠, 미안해. 미안하기는 뭐. 애비가 내가 뒷바라지도 못해주고 내가 미안하지. 하루야, 이 아버지 마음 알지? 아빠, 가기 전에 한번 내려갈게. 내가 올라갈게. 내가 올라갈게. 걱정하지 말고 준비 잘하고. 그래, 들어가라. 그 얘기를 너한테 왜 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한테 얘기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근데 내가 진짜 생각 없이 사나? 야, 나 캐나다 갈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해? 뭐? 내가 캐나다 가면 뭘 할 수 있을까? 네가 무슨 횡재를 해서 캐나다로 가? 또 잡담! 웨이트 끝났으면 링크로 내려와. 선생님, 하루 캐나다 간다는데요? 뭐? 오빠랑은 얘기한 거야? 네. 오빠가 뒷바라지 다 해준대요.
제가 무슨 복인지 몰라요. 캐나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 근데 좀 갑작스럽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결정한 건데? 그냥 빨리 가고 싶어서요. 캐나다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무작정 가면 고생해. 쌤이 다 겪어봤잖아. 쌤, 캐나다 처음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난 그때 스케이트 타기 싫어서 갔어. 진짜요? 근데 왜 캐나다로 가셨어요? 한번 전지훈련 갔다가 어떤 할아버지 코치님을 만났는데 자기 손주뻘 되는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셔. 아, 근데 너무 재밌게 가르치시는 거야. 진짜 저게 훈련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를 만큼.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 나도 저런 코치가 되면 참 좋겠다 싶었지. 근데 하루 왜 나한테 그런 거 묻지? 하루는 왜 캐나다에 가고 싶은데? 혹시 오빠 때문에 가는 거야? 하루 오빠 좋아해?